abuse를 보시면요. abuse, 남용이나 악용이나 오용. 그렇죠. 첫 번째는 남용, 악용, 오용. 남용, 악용, 오용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학대를 의미하죠. 학대. 세 번째, 욕설. 욕설이란 뜻이고요. 네 번째, 동사로 쓰여서 뭐뭐를 남용하다, 악용하다, 오용하다. 또는 학대하다, 누구누구를 욕하다. 자, 명사, 동사 다 같은 뜻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할 표현, abuse of power. 권력 남용이란 뜻이죠. abuse of power. abuse of privilege. 특권 남용이죠. abuse of privilege. 특권 남용. abuse of position. 직위 남용. abuse of position. 직위 남용. 그 다음에 open to abuse. 역시 익혀둬야 되죠. open to abuse. 악용되기 쉬운 혹은 오용되기 쉬운. 학대되기 쉬운도 가능하겠습니다. All polling methods, 모든 여론조사 방법은 are potentially open to abuse, 악용될 소지가 있다. are potentially open to abuse, 악용될 소지가 있다.